이상 사면에 대해서 2005년도 10월 7일 종합감사시 네? 감사시 물을 한 번 보냈다. 물을 한 번 보내지 말라. 예, 정인 신청을 10명이나 했는데 일단 일반 정인만 하는 겁니까? 추후에 이거 앞에 있는 이 정인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는 건가요?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는데 항공 관련 세분에 대해서는 오늘 합의가 양당 간사끼리 협의가 됐기 때문에 네.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교섭단체 간사끼리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로 양 교섭단체 간사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가만있어 봐요. 이 위원장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세요? 그 국민적 관심은 일본에서 7명까지 정인들이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민적 관심이고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예, 일반 정인만 채택한다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 간사는 뭐 하는 겁니까? 양당 그 저 그게 의원들한테 충분히 사전 설명도 안 하고 이 들어와서 회의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? 응? 잠깐만요. 도감청에 대해서 찬사한 누가 있어? 또 왔습니다. 형 있습니다. 이건 시간이 우리도 소곤소곤 하는데 사람 많을까? 이건 다시 대회를 하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양당관은 아니에요. 우리 옆에 좀 빌려주세요. 권찬혁 일로 와. 형. 권찬혁 일로 와. 형. 형 하면 어떻게 해? 형님 이래야죠. 말씀을 크게 하시라고. 우리 이제 의원님 야당 아니십니까? 아. 같이 서현장 갑시다. 가만있어. 불법 고감청을 그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연주를 보라고 한번. 공개적 자리에서 의원님 말이 이런 거예요? 제가 계실 거예요? 오실 거예요? 나는 계실 거예요? 오실 거예요? 나는 제가 이틀대로 변성하라고